오늘 임직하는 고영만 목사님은 15년 전부터 저를 도와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함께했으며 또한 믿음의 열의를 갖고 있기에 오늘 안수 집사로 임명하고 우리 센텀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했기에 오늘 안수 집사로 임명합니다. 안수 집사님은 성실하고 아주 근면합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것에 앞으로도 신학을 준비하고 있으며 부족한 점을 도와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기에 오늘 안수 집사로 임명하기로 하고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만 집사님이 앞으로 있으시고 예, 서약하는 시간인데 예, 먼저 임직자에게 서약을 받고 예, 그 다음에 오늘 참여한 이제 교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서약을 받습니다. 먼저 임직자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질문을 다섯 가지 이렇게 하면 예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예. 예,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합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네.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조개혁 및 대소열의 문답과 교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본 장로의 정치와 건진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섬락합니까? 예. 센텀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예, 손 내리시고요. 예, 뒤로 돌아드시고요. 예, 여러분들, 예, 일어서시고, 예, 일어서셔서 여러분들만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예, 똑같이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예라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센텀교회 교우들이여 고영화 씨를 본교회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바를 따라 주 안에서 존중하고 이루하며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예, 손 내리시고, 예, 여러분들 앉아주시고, 예, 뒤로 돌아주시고요. 예, 안수위원들, 예, 나오시고 방석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귀한 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귀한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들이 주님 말씀을 지하여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큰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큰 능력이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손을 넣고 기도했을 때 이만 그 은혜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열두 자녀에게 기도할 때 이만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열두 사도들이 일곱 집사에게 손을 넣고 기도할 때 이만 그 은혜와 충만히 이 아들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 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바라보소서. 내 영혼을 만족하며 내 뼈를 굳게 하리니 너는 물년동산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니 귀한 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나 사업장 위에 늘 물년동산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니 육신의 몸을 던져버리고 영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아들의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시옵소서. 동서남으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옵소서. 귀한 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아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센터교회에 기둥과 같은 직분을 주셨사오니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다른 교육자를 잘 도와서 하나님이 신통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는 능력의 주여 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공포하겠습니다. 예, 고영만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센텀교회 장립 집사가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돌아서세요. 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정경로 이장님, 서균영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어머니 낙골당에 다녀왔어요. 이제 낙골당에 간 김에 화장터에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 인생이 아웅다웅 살다가 한 줌에 죄로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게 소명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교회에 대한 건면이나 또 우리 집사님에 대한 건면은 충분히 다들 잘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잔소리 같은데
오늘날 우리 그 한국 교회를 보면, 조국의 교회를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은과 금과 사람이 풍부해. 그건 뭐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센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간절히 부르짖어, 부르짖는 걸 기도지 않습니까? 간구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눈을 뜨게 되었던. 또 이 교회가 또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아까 우리 노회장님 말씀했지만 적은 교회지만 여기 한우들이 와서 예배드릴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흘러들어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는 영적인 치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인적인, 통합적인 치료를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센텀교회는 우리 윤 목사님의 어떤 열정으로 세워졌지만 정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이 환자들을 치유하고 나갈 때 이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안수받는 우리 집사님, 건면이라는 것은 알아듣도록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 분열이 일어난다. 내가 잘 돼, 내 뜻대로 돼. 원하기는 우리 집사님께서 윤 목사님과 연합해서 정말로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우리 집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또 우리 집사님께서는 본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께서 병원에 우리 하나님을 돌아볼 때에 같이 협력해서 또 모자란 부분을 또 서로 응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이 교회가 부흥된단 말이에요. 항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는 삶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A고 A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은 항상 날뛴단 말이에요.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돌아보시고 그래서 삶을 보여주시고 충성된 종으로서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간단히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걸로 건면사에 가능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멀리 인천에서 오신 인천 노회장님 박상철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목사님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될 겁니다. 인사가 좀 약하네요. 반드시 잘될 겁니다. 반드시 잘될 겁니다. 옆사람 손잡아주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해보자.
갈수록 잘 될 겁니다. 갈수록 잘 될 겁니다. 우리가 갈수록 잘 돼야 합니다. 네, 오늘 참 날짜를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하늘에서 비를 막 쏟아주시는데 저는 저 비를 은혜의 비가 이렇게 합니다. 노르웨이에 가면 여러분 굉장히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밑에는 작은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동상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큰 은혜를 받고 지나갑니다. 왜 여러분이요 그 큰 건물 밑에 작은 동상 앞에서 서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건물을 지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저 위에 꼭대기에서 작업을 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한 인부가 위에서 밑으로 그냥 일하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죽었다 저 사람은 얘 위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위에서 일하다가 여러분이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그 사람은 전혀 죽지 않고 여러분이요 바지에 먼지를 툴툴 털면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요 왜 그 사람 죽지 않고 거기에서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그 시간에 어느 한 목동이 양떼들을 몰고 그 건물 앞을 쭉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이요 일하던 한 일꾼이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냐 양의 등 위로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양은 죽었지만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요, 죽으셨어요. 그 죽음은 헛되지 않아요. 저는 이 교회가 헛되지 않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17년 전에 여러분 전도는 방학이 없다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5년 동안을 하루도 빠르지 않고 영혼 구원에 앞장섰어요. 그때 그 무릎과 발걸음으로 여러분이 이루었던 그 시간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전도하는데 교회를 세워서 1년 동안은 성도 한 명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전도하지만 성도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지나면서 한 명이 오고 두 명이 오고 나중에는 3년째 됐을 때 그 성전에 사람이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너무 그때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글로 남긴 것이 전도는 방학이 없다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인도하게 되었고 5년 때 됐을 때는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 지역에 19개가 되는 점포를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이 성전을 만드는 축복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영혼 구원을 사랑했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매주에 전도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영혼 구령의 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뭘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느냐고 저희 교회는 여러분 딱 한 가지 유명한 교회입니다. 호떡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혼들을 구워서 나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약 천여 교회가 넘게 여러분이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고 저희들은 여러분이 특별히 전도차를 만들었더니 그것을 따라서 한 교회가 13교회가 되어서 지금 그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 앞에 복음의 열정을 쏟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멘. 영혼을 위해서 세운 교회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여기다가 세워놓고 이름만 알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안수사님과 또 함께하는 여러분이요 성도들이 매일같이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수많은 교회가 다 잠자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고 다시 여러분 이 지역이 활성화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늘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영적인 교회가 되어서 여기만 오면 영혼이 살고 여기만 오면 영혼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헛되지 않는 교회, 한 마리 양이 죽었지만 그 양은 여러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죽은 거예요. 파멸해서 죽은 거예요. 완전히 깨져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멋진 영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경남교회를 정말 감사합니다. 반드시 경남교회에 더불어서 이 여러분의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는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임직회와 감사패를 증명하십니다. 안수집사 임직태, 귀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하심에 따라 성도들에게 신앙과 행위의 본이 되어 교우들의 선택을 받아 본교의 안수집사로 임직을 본 성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며 그 뜻을 이 배에 새겨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발을 내게 주리라. 된 예수교 장로의 센텀교회 담임 목사 윤복도. 도옥순 권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권사님은 여기 병원의 이사장님으로 계시면서 아주 겸손하십니다. 자기를 낮추기를 정말 겸손하셔서 제가 너무 처음에 놀랐습니다. 너무 겸손하시고 전혀 티를 내지 않으시면서 주의 일에 아주 협조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시간 내려오셔서 박본정에 가시고 지금 하청실정교회 근사님으로 5월달에 임명합니다. 제가 미리 우리 근사님으로 먼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패, 귀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마다 기도와 헌신으로 동력했으므로 센텀교회를 설립한 기념에 입회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대한 예수교 장로의 센텀교회 담임 목사 임복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김인성 집사님 안산에 계시는 분인데 저를 이곳에 돕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이경자 권사님도 충청남도에 계시는데 제가 평소 일반 성도 일 때부터서 성경 공부를 해서 이렇게 오신 분이라 이제 제가 마지막 목회가 될 것 같아서 감사표를 드리려는 그 한 분은 이분에서 못 오시고 한 분은 사업 지금 몇백억짜리를 계약하는 문제 때문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엄마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사 되기 전부터 학교 이렇게 개비도 조금씩 보태주시고 제 어려움을 아시고 이렇게 제가 동암역에서 이렇게 파포도 했습니다. 근데 한 3,400명 이렇게 노숙자들 파포할 때도 저희 어머니가 반찬을 다 해가 올렸어요. 너무 수고하셨기에 제가 마지막으로서 저희 어머니 이제 89세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저를 도와주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마음으로만 감사하다 해도 감사패를 한번 드려야 되는 게 우리 어머니가 오늘 가실지 내일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어머니에게 감사패를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오세요 어머니.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얼른 옷 넣으세요. 많은 사람들 계시니까. 엄마, 목사님. 네, 저희 어머니에게 드리는 글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든든한 그 팀목과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이기에 오늘 이 배에 새겨 마음을 전합니다. 어머니 사시는 동안 늘 건강하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